버프스트를 이용한 웹 디버깅 강좌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이진근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는 버프스트에 대한 기능과 HTTP 통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있었고, 본 동영상에서는 실습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당 동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버프스트를 먼저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당 강좌에서는 별도의 웹 서비스 구축 내용은 진행하지 않고 버프호스트를 이용해 웹 디버깅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차로는 다음과 같고요. 파트 1 동영상에서는 1, 2, 3번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동영상에서는 4번 실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위해 웹 서버 예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소스를 보시면 브라우저가 get 통신을 할때 보내는 헤더를 JSON으로 출력해주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다음으로는 크롬을 통해서 간단한 디버깅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탭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단점으로는 확인만 가능하고 패킷을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다음은 포스트맨을 통한 통신인데요. 값을 편리하게 변조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포스트맨이 브라우저에서 동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켓을 통한 별도의 통신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동작 및 브라우저 동작을 통한 기능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다음은 버프호스트를 통한 get 통신에서 이제 헤더 변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버프호스트를 켜고 좀 기다려 보시면은 이니셜라이즈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켜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프록시 부분에 가시면은 오픈 브라우저라는 버튼이 있는데 오픈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시면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가 하나 실행되게 됩니다. 특정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과 같이 인터셉트 했을 때 패킷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포워드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부분이 이제 유저 에이전트 부분이시고요. 다시 한번 응답했을 때 유저 에이전트 부분을 한번 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소리 브라우저라는 이름으로 변조를 시도해 봤고요. 브라우저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제 소리소리 브라우저로 변조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셉터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포스트 통신에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바디 부분을 조작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트도 이제 온과 오프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별도의 이제 페이지에서 이제 밥이라는 이름을 입력하면은 이제 헬로 밥 이렇게 출력되는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셉트에서 이제 해당 부분을 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트 해주면 여기 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밥을 소리라는 이름으로 한번 변조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헬로 소리 이렇게 밥을 입력을 했지만 버프스트를 통해 리퀘스트 패킷을 변조함으로써 동작하는 로직이 변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TTP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HTTP 히스토리는 그 오픈 브라우저를 통해서 했던 모든 히스토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파라메터가 있는지 그리고 따로 패킷이 변조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와이어샤크와 같이 스테이터스 코드 그리고 패킷의 랭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피터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리피터 기능은 HTTP 스토리를 통해서 샌드 리피터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어떤 패킷을 사용할지 이제 하이라이팅 하는 기능도 있고요. 하이라이트 된 패킷에서 샌드 리피터라는 버튼을 누르면 리피터로 해당 패킷이 가게 됩니다. 리퀘스트 값이 있기 때문에 샌드 버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패킷을 받아올 수 있고요. 이제 리퀘스트 패킷의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화면으로 로우 데이터를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인스펙터로 보시면 좀 예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프스트를 이용한 웹패킹 기초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자체는 되게 간단한 소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get 통신으로 HTML 폼을 작성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포스트로 전송된 그 PW 값을 확인해서 win PW라는 값을 출력하거나 nono라는 값을 출력하는 소스입니다. 패스워드는 임시로 32번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트로더 기능을 활용해서 패스워드를 찾는 공격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페이지에서 1이라는 값을 입력했더니 PW라는 값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HTTP 히스토리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한 값을 인트로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아까와 같이 이제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따로 표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Send to Intruder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Intruder의 이제 하이라이팅이 되면서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PW라는 값을 아까 넘어간 걸 볼 수 있고 해당 값을 브루트 포스하기 위해서 지정해 주었습니다.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공격을 수행할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브루트포스 공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루트포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패스워드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제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고 정수로 진행했고요. 미니멈 랭스는 1, 맥시멈 랭스는 2로 설정해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스타트 어택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 진행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브루트포스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진행도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각 화면에서는 페이로드로 어떤 값을 보내는지 그리고 HTTP 스테이터스 코드 그리고 HTTP 랭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쭉 보시면은 이제 HTTP 랭스 중에서 다른 건 다 295인데
32번만 HTTP 랭스가 304로 조금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리퀘스트 부분에 PW가 32인 걸볼수 있고요. 리스폰스도 보면 Win PW 3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브루트포스 공격을 통해 어떤 패스워드를 사용하는지 공격할 수 있고요. 뭐이 기능을 이용해서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나 CSRF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와 같은 공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버퍼스트를 이용하면 이제 고급적인 기술이나 별다른 코드 작성 없이 브루트포스 공격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SQL 인젝션, CSRF 등 리스폰스 상태가 변하는 경우에 자동화 공격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실습을 통해서 버퍼스트를 이용해 간단한 침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웹서버 개발 시 버퍼스트를 활용해 보안 점검을 시도한다면 웹서버의 보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이진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